무슨 일정 성분 P 법칙이라는 거예요. 일정 성분 법칙이 뭐냐? 성분의 비율이 항상 어떻다?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 물리 변화와 배열이 바뀌는 거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 여기서 얘기한 일정 성분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여기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는 100g씩을 다 넣어줘. 계속 100g을 넣어줍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넣어줬을 때 이때 소금물은 얼마 만들어져? 소금물 얼마 만들어져요? 여기는 101g, 여기는 102g, 여기는 103g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겠지? 자, 그러한 상황에서 소금물은 무조건 소금이랑 물은 과연 몇대 몇의 비율로 지금 섞이고 있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는 걸까?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물론 용해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용해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자, 소금이랑 물이 그럼 일정한 비율로 지금 이렇게 섞이고 있나요?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이 섞일 때 따로 어떤 비율이 있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섞일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로 염화이온이나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사이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섞인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나요? 어떤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지는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혼합물에서는 지금 물리면에서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일정 성분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요. 공기의 비율이 7소 78, 산소 21, 와르건 0.93 이런 식으로 비율이 섞여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이산화탄소 조금 더 들어간다 그래서 뭐 공기의 비율이 바뀌거나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묶어서 공기라는 것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 특별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러한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리 변화는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성분의 법칙은 어디서 적용되는 거다? 화학 변화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의 화학 변화에서의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수가 있어야겠죠. 알겠죠?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잠깐만요. 얼른 다루다니라. 자, 먼저 화학변화를 알기 전에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뭐와 뭐. 아이오딘, 이온과 누가 만나서 나비온이 만나서 나바 아니야? 남 맞죠? 나비온이죠? 뭘 만들어내? 아이오딘 화이온이죠? 아이오딘 이온이 하나 만들지? 아이오딘 화 나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몇 대 몇을 생각하고 있어? 아이오딘 화이온은 몇 개가 왔어요? 두 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비온은 지금 몇 개가 왔어? 하나가 왔죠? 중심부에 나비. 왜 자꾸 얘는 들어가는 걸까? 아이오딘 이온이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써본다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두 개의 아이오딘과 이온이 누구랑 만나서 낫 이온과 만나서 뭘 형성을 하냐면 PBI2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보니까 지금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 아이오딘 화이온은 두 개에다가 나비온은 한 개 결합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오딘과 낫 한 개를 만들고 있죠. 이러한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오딘과 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오딘과 이온이 몇 개 필요하고 두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비온은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럼 적용이 되느냐.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냐 질산납이 있고요. 질산납이 있고 여기다 뭘 넣었어? 아이오딘화. 칼륨을 반응시켰다라고 해봐요. 책에 두 개 나와 있나요? 나와있네요. 그래서 뭘 만들어?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건데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질산납을 어디다 뭘 넣었어 지금? 질산납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꾸준히 넣어주게 된 거잖아. 그쵸? 질산납이 처음에 얼마 있었고 얼마 있었어요? 질산납은 총 6ml 있었습니다. 6ml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오딘과 칼륨을 어떻게 넣어줬느냐? 1ml씩 꾸준히 넣어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 6ml. 그럴 때, 자, 옆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앙금의 높이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몇 센치였느냐? 1cm였다고 합시다. 1cm. 그 다음 2cm.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6cm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멈추는 지점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앙금의 높이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었느냐? 라는 거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 어떠한 거냐면 질산납 속에는 질산납 속에 아까 뭐가 있어? 나비온이 있었어요. 이 납이온이 어떻게 들어있었느냐? 이 나비온이 아까 이 색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비온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나비온이 세 개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넣어주는 거야?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어주는데 이 안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있어? 아이오딘과 이온이 들어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얘네가 두 개 들어갈 때마다 얘네가 두 개씩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 나비온 하나에 아이오딘과 이온이 두 개 만나면서 뭘 형성을 해요? 그치. 앙금을 만드는데 어떤 앙금?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총 몇 개가 들어있었어? 세 개. 세 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오딘화 납은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더라? 세 개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6cm 이하로는 이상으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자, 여기에서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아이나 나브엔 노란 앙금이니까 노란색 앙금이 형성이 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여긴 최다 뭐밖에 없어? 이제 아이오딘화 이온만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나비온은 모두 소모가 되고. 자, 그러면 더 이상 앙금의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비온이 모두 뭐 했기 때문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앙금의 높이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넣어줘야 돼? 이제? 그치, 질산납을 더 넣어주면 앙금 높이가 증가하겠다. 근데 어때요? 앙금의 높이가 일정하게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상승을 해요. 왜? 들어오는 뭐에? 아이오딘화 이온의 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뭐가 성립하고 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지금 뭐하고 있다? 성립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어떤 반응이 책에는 나와 있느냐? 산화 마그네슘의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냐?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연소방송에 생성됩니다. 마그네슘을 누구와 결합을 시키면?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연소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의 양을 꾸준히 늘려줘요. 자, 처음에는 12g을 반응시켰고요. 그 다음은 24g을 반응시켰고 그 다음은 36g을 반응시켰어. 그랬더니 만들어진 산화 마그네슘이 얼마가 나왔느냐? 얼마가 나왔느냐? 자, 여기는 얼마가 생성이 됐냐면 뚜두두두 하면 20g이 생성이 되었고요. 20g. 여기는 얼마 생성되었냐? 40g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는 얼마 생성되었냐면 60g이 생성이 됐어. 그럼 산화마그네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반응한 산소가 얼마구나. 여기서 얼마 생성됐? 얼마 반응했어? 8g 반응을 했더라. 여기는 16g 반응을 했더라. 여기는
24g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율을 보니까 12대 8, 24대 16, 36대 24 각각 다 얼마로? 3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얼마가 생성이 됐어요? 5.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더라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마그네슘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마그네슘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마그네슘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때 산소가 어떻게 오냐면, 산소는 이제 분자의 형태니까 이렇게 이제 결합된 형태로 만날 거 아니야. 자, 얘가 뭐고? 마그네슘이고.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치? 그럴 때, 자, O2.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 뭘 만들어냈냐? 뭘 만들어냈냐면 MgO라고 하는 MgO라고 하는 이러한 산화 마그네슘의 형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마그네슘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한? 한 개 결합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계속 지금 뭐가 성립하고 있다, 일정하게 지금 결합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이쪽은 뭐냐면, 자, 마그네슘의 질량이에요. 이쪽은 마그네슘 질량이고, 여기는 뭐냐면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라고 할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그네슘이 늘어나는 만큼 산화 마그네슘은 동시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g 들어왔을 때는 이쪽이 얼마가 되었고 20g이 되었고, 24 들어왔을 때는 40이 되고, 36 들어왔을 때는 얼마가 되더라? 60이 되더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지금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뭐가 성립하는구나? 일정 성분비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뭐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이야기를 했어? 1799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쯤에 이야기했죠. 프루스트가 뭘 얘기했다? 아이고. 자, 1. 계속 빠지네. 문제가 뭐지, 이거? 얘가 이게 지병은 이상한가 봐. 계속 들어가. 일정 성분 B의 법칙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한 비율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지. 예를 들어 탄소의 탄소. 자, 탄소의 연소. 탄소의 연소 반응이었는데, 우리 이제 흑연이나 이런 거 있잖아. 석탄. 이런 것들을 연소를 시켜봤어. 자, 탄소를 산소와 반응을 시켰는데, 탄소를 산소와 반응시켰는데,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양을 달리하면서 반응을 쭉 시켜봤는데 탄소가 12g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얼마 만들어졌냐면 44g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24g이 있을 때는 얘가 88g, 그 다음 얘가 36g이 있을 때는 얼마 만들어졌냐면 132g,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였겠어? 여기는 32g, 여기는 64g, 여기는 96g. 이런 식으로 또한 뭐가 성립해?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만 나왔던 건 아니었어. 꼭 이렇게만 나왔던 건 아니었어.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자,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번엔 뭘 만들었느냐? 똑같은 반응시켰단 말이야. X라는 물질이 있는데 똑같이 탄소를 12g, 여기도 24g, 36g 이런 식으로 반응시켰더니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30g이 나왔어. 30g. 아니 잠깐만요. 28g이 나왔어. 28g이 나왔고 여기는 얼마 나왔느냐? 56g. 여기는 얼마 나왔냐면 따따따 해주면 84g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럼 이때 반응한 산소의 양을 재보니까 이때는 산소가 얼마 반응했어요? 16g 반응했고 여기는 32g 반응했고 여기는 48g 반응을 했더라. 그럼 아까랑 비율이 같아 달라? 다르죠? 아까는 비율이 얼마였어요? 12에 30이니까 얼마입니까? 3대 4대 7 이렇게 나왔죠. 3대 4대 7이었는데 여기는 얼마야? 얼마예요? 3대 4예요? 4? 그쵸? 2대 얼마야? 12, 16이 얼마야? 그러니까 3대 4, 3대 8 아니야? 8이? 응? 8이어서 아 그랬어? 잘못 알아듣네. 여기 3대 4대 7이죠.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가 발생했냐면 일산화탄소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하나 있을 때, 위에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산소가 몇 개 결합하느냐? 산소가 이때는 두 개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탄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 자,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면 CO2야, CO2. 탄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C고 이런 식으로 결합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물질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물질도 뭐가 있느냐 비율은 같지만 서로 다 비율이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물질의 종류는 같지만 구성 비율이 달라서 서로 달라지는 물질인데, 예를 들자면 뭐와 뭐, 물과 과산화수소 같은 거. 둘 다 똑같이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성질은 달라요. 물은 수소 두 개에 산소가 하나 결합해 있고요. 과산화수소는 수소 두 개에 산소가 두 개 결합해 있는 이러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은 우리가 마셔도 괜찮아. 과산화수소 마시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얼른 찍으세요. 얼른 찍으세요. 됐나요? 다음 가야지. 어, 왜? 멈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놔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정 성질 법칙에 의한 질량 보존 관계 있잖아요. 질량 보존 관계.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볼까 해요. 외워두면 여러분이 편리하실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좀 편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거. 그래도 좀 좋을 만한 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 이걸 통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수소. 수소와 산소 반응을 해서 물을 합성하는 반응인데, 자, 수소가 자, 예를 들어서 1g, 2g, 3g, 4g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산소는 얼마씩 반응해서 물을 얼마 생성하느냐라는 건데, 자, 수소가 1g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는 얼마를 반응하게 되냐면 이건 8g으로 반응합니다. 8g. 2g이라면 16g이고요. 3g이라면 24g. 그다음에 36g.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럼 물이 얼마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9g. 여기는 18. 여기는 27. 여기는 36g.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입니다. 1대 8대 9. 응? 1대 8. 미안해. 32고. 네, 여기가 36이죠. 오늘 여러모로 정신 너무 짓 많이 하고 있구만. 주말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노랗겠지만 난 일했거든요. 1대 8대 9가 성립한.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또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제 여기는 수소의 질, 아, 수소의 질량. 여기는 산소의 질량. 이런 관계로 보면 또 이제 뭐가 성립해? 수소의 질량이 늘어난 만큼 산소의 질량이 쭉 늘어나네. 이런 그래프가 성립을 하더라. 1g이라면 여기서 8g.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자, 산화구리 2. 산화구리 2 생성되는 반응인데, 산화구리가 뭐랑 뭐의 반응이에요?
구리랑 산소의 반응이겠죠. 자, 구리와 산소의 반응인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산화구리를 만들어요. 산화구리를. 네. 자, 구리가 예를 들어서 1g이 있어. 1g 반응에서 산소는 얼마를 반응을 되냐면 여기서 0.25g 반응을 합니다. 0.25g. 그럼 여기 얼마 생성돼요? 1.25g 생성되겠지. 그치? 여기가 2g이라면 여기는 0.5g 반응할 거고 얼마 생성돼? 2.5g. 2.5요. 구리가 3g이라면 여기는 0.75g. 여기는 3.75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4g. 얼마? 1g이 반응하고, 그러면 총 5g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1대. 4대 1대 5가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4대 1대 5라는 비율인데 즉 여기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잠깐 밑에 할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자 여기가 뭐의 질량일 때? 구리의 질량일 때 이번에는 산화구리의 질량 2의 질량 이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일정한 비율을 겠죠?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1g이면 1.25g, 2g이면 2.5g, 3g이면 3.75g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화구리 2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화학식 나중에 쓴다면 산화구리 2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CuO를 이야기하는데 CuO 여러분이 이온식을 배웠고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온이 만들어진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거는 자 산소는 몇가 음이온 됩니까? 2가 음이온 되죠? 2가 음이온 되니까 이거를 풀어서 써준다면 Cu2가 양이온 산화, 이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요 2 있죠, 2. 요게 여기는 2야, 2. 왜 이게 있냐면 산화구리 1도 있거든. 1.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산화구리 1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Cu2O야. 얘가 1가입니다 라는 의미고요. 산화구리 2는 CuO 얘는 이가 2가 양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산화구리 1이랑 산화구리 2도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제 산화철 산화철도 이게 있어요. 산화철도 2가 있고 산화철 3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FeO 얘는 Fe2O3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질량 관계를 정리할 때 요거 이제 실수를 놓치면 질량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책에 나온 몇 가지 물질들에 뭐 나와 있어? 일정 성분 비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에 있는 건 기억이면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이어서 화학 반응식을 하고 싶으나 이런 표정을 보아하니 더 했다가는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